거기 있는 게 아니고 막 엄청 고생하셨는데 바로 됐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럼 오빠가 술 먹지 말고 그냥 들어오지 왜. 그냥 회식에서 밥 먹고 오는 거잖아. 어차피 그거는 밥만 먹은 것도 아니고 밥만 먹은 거 아니잖아. 그리고 오빠 술 먹기 전까지 그럼 내 혼자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런 거 생각 안 해? 나는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이고 밥 먹고 애들 돈 보고 있고 놀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다 혼자 해야 되잖아. 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손이 필요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데 그게? 그러니까 뭐 애들이 손이 안 필요한 때가 어딨노? 그러니까 손이 필요하면이라고 얘기한 때도, 게 아니라 밥 차릴 때도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주는 거 아니니까 누군가가 봐주고 있어야 나도 밥을 차릴 거고. 그럼 밥 먹을 때도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생각에는 그렇다.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은 네가 못 봐? 봤잖아. 봤잖아. 볼 수 있잖아.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힘들다고. 아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들다는 건 처음 내한테 얘기한 거고. 어?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한 거지.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한 거. 그리고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나는 얘기했지만 힘들어도 내가 알겠다 이가. 진짜 가족이랑 자체가 우리 집이잖아.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와 처갓댁에 있는 건 다르잖아. 나.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애들은 그냥 처갓댁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래. 나도 매일 말하잖아. 그럼 오빠가 그 시간에 빨리 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내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오늘 행사했잖아 내가. 맞지? 오늘 행사를 했잖아. 행사하고. 행사했으면 애들 밥은 먹여야 될 거야. 밥만 그래도. 먹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밥만 먹고 들어온 적 없고. 왜 행사하고 밥 먹고. 왜 밥만 먹고 들어온 적이 없어 내가. 그럼 나는 행사 안 했나? 했지. 그래. 근데 나는 왜 일찍 들어와서 애기 봐야 되냐고 혼자서. 그리고 행사를 했다고 해서 선택적... 다 같은 행사를 한 게 아니야. 봐봐. 나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이 일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뒷배경까지 내가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너는 마찬가지로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주부로 돌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 보면 나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지만 대신에 나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일종이지. 내가 그러면 오빠처럼 생각하고 일정하게 계속 술 마시러 나가고 계속 비우면서 오빠 혼자서 애 둘 보고 이러면 어떨 것 같냐?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난 그래 할 수 있는데 있다냐. 오빠는 근데 애들 먹을 거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먹을 걸 할까? 이유식을 할까? 이유식만 하게 되면 먹는 거까지 내가 다 책임지는 거네. 그러면 내가 내보고 지금 그러면 이유식을 만들어라는 거야. 이유식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냥 우리 그 애가 둘이기 때문에 네가 손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계속 진정해 가는 거네. 그래서 우리 집이란 자체에서 오지 않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전 미칠 지경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들을 건지. 일단 술을 먹으면 남편은 더 감정적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더 좋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더 나빠지고. 근데 화가 났을 때 만약에 술을 먹었다 그러면 더 감정적이고 더 격하고.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도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라든지 뭔가 이거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로 자꾸 계속 얘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야.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고 혹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